네, 굿모닝뷰 주말 사이 나온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서 친환경 선박 관련 신기술 개발에 현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조선업계의 최초로 한국 선급으로부터 선박 풍력 보조 추진 장치인 이 로터세일의 독자 모델 하이로터에 대한 설계 승인을 획득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로터세일은 선박 갑판에 설치되는 원기둥 형태의 구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람을 이용해서 추진력을 추가 발생시키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돛인 건데요. 이 현대중공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육상에서 실증을 한 후에 이 제품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친환경 연료 추진선뿐만 아니라 풍력 보조 장치 등 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면서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친환경 시대와 함께 현대중공업의 움직임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신성장 동력 사업을 이끌 인재들을 직접 찾기 위해서 미국에서 직접 채용 행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열린 이 행사에서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 그리고 하버드대, 토론토대 등 이 북미 지역의 20개 대학의 석박사 40여 명이 초대가 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친환경 소재, 저탄소 공정,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와 신약 개발 등 LG화학이 신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학문들을 전공한 그런 인재들이었습니다. 이 신 부회장과 경영진들은 LG화학의 연구개발 현황과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인재들과 직접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는데요. 특히 이 신 부회장은 과학기술의 인재들이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자 돌파구가 되어 왔다면서 LG화학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ESG 기반 사업과 탈산소 전략을 추진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인재 채용에 나서면서 이 신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하는 이 LG화학의 움직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의 4세대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초소형 모듈 원전 전문 회사인 USNC와 이 주요 기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초소형 모듈 원전의 플랜트 건설을 위해서 발전 설비와 냉각 시스템 그리고 방사능 기자재 등을 공급을 하면서 오는 2026년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초크리버 초소형 모듈 원전 사업은 이 초고온 가스로를 적용한 세계 최초의 4세대 사업인 건데요. 이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서 세계 원전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소형 모듈 원전 사업과 함께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 초에 경기도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이 오염물질에 노출이 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 어제 삼성전자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면서 반박했습니다. 협력사 직원들의 폐수 노출과 관련된 작업 처리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전한 건데요. 이 삼성전자는 작업자들이 노출됐던 것은 폐수로 확인이 됐다면서 즉시 해당 직원 5명에 대해서 부속 의원과 사회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했고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그들은 현재까지는 건강에 특이사항 없이 정상 근무 중이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당국에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출된 폐수가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소방서에 신고할 응급 상황도 아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관련 뉴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